입장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색 맞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샤이 보수가 아니다. 나는 쉐인 보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젊은 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사가 오늘 청년들의 공감과 비전을 듣겠다고 주최된 행사 아닙니까?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청년들을 그냥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이나 금수저 백수들만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게 아닐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아버지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